말씀하셨잖아요. 하나님은 정말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만드신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딱 있게 만들어 주신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그분으로만 채워야 되는 공간,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공간이 딱 하나 있어서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도 내가 뭘 성공한들, 뭘 다 가진들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 같다는 결론밖에 안 나더라고요. 네, 힘들 때도 뭐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. 참 신기한 거는 제 카페를 통해서 어제도 사실은 그분과 연결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반주자가 없는 교회가 참 많아요. 피아노 반주자. 요즘 작은 교회들이 별로 안 가고 큰 교회들을 많이 옮기다 보니까 큰 교회는 막 회의 받고 하기도 하고 넘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작은 교회는 반주자가 없어서 그런 글을 제가 카페에 올린 적이 있는데 반주를 하고 싶다고 제주도에 목사님 따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여기 이제 일 때문에 서울에 와서 있는데 항상 마음이 공허해 있는데 회의도 받고 해보고 피아노도 전공자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그랬었는데 이제 그 교회 가서 목사하고 싶다 뭐 이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예, 네,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피곤해서 조금씩이라도 글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은 안 했으면 좋겠을 막 피곤할 때도 있어요. 왜냐하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뭐 일부러 그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거길 꼭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저 카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을 가끔 느껴요.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도 있고 거기 전화번호도 다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챙겨드리고 이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.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저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제가 만약에 지금 가다가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제 주변에 어떤 분과 한번 돌아가시고 또 저희 가까운 분들 돌아가신 분이 있고 하나님 김자옥 씨도 죽는 것을 보면서 참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데 늘 믿고 있다가 75분 초쯤 하나님 숨기고 있다가 하늘나라 가서 저는 천상 가서 행복하고 싶어요. 여기서보다 더 행복하겠죠, 당연히. 근데 여기서 사는 동안에도 동행하시면서 저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. 제가 마지막 곡 준비한 거는요. 한 곡 더 있는데 여기 빠졌다. 목마른 사슴. 제가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노래인데 플러스로 편곡된 곡이 있어서 제가 요즘 이걸 즐겨 부르고 다녀요. 이거 하고 그 다음 세상 두 개 하더라도 다 두 개 다 했습니다. 예. 자, 그럼 목마른 사슴 먼저 하고
있을까?